총선을 보름 남기고 내일부터 재외투표가 시작되는 등 선거 열기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는 어제 제주시 갑선거구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고, 현안별 입장도 정당 후보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에는 유일하게 후보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서로 다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제주시 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고 청년들에게 다시 1만 원에 재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 일자리로 경제를 되살려 보답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김한규, 강순화 후보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시 구역 조정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승욱 후보는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없는 만큼 자치권이 없는 행정체제 개편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제2공항은 찬성, 중도, 반대 입장이 분명히 갈렸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료와 그리고 토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경제에 막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이 그 수용의 면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경보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녹색정의당은 적극 도입, 민주당은 외국인 대상 시범 도입, 국민의힘은 재검토 입장으로 정당별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기에 이것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만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관광지를 주요하게 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함께 입법 공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신 이런 분담금을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다 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필 지금 이때에 이러한 환경 분담금까지 도입이 된다면 제주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산하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에 김한규, 강순화 후보는 도민 이익 환원 차원에서 이관 찬성. 김승욱 후보는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제주도와 중앙부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